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자,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네, 굶지마. 자, 화랑 모드, 네, 요리왕 화랑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게, 일단 이거 밑동 지금 남아있는 거 먼저 좀 정리해 줄게요. 아, 근데 스페이스가 되게 좀 약간 안 눌리나, 이게? 얘 누르는데 약간 좀안 눌린 것처럼 애가 잘안 움직이네요. 자, 이것도 한번 해주고. 네, 그래가지고, 야, 자, 아흔아홉 개다 찼네요. 오, 예. 일단 이건 얘한테 좀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남은 것도 다 하나씩 파 놓읍시다. 네, 그 다음 이게 저번 편에 한번 하려고 했던 게 그거 지금 그예 이거 빛이 넌 나무가 진화한 거 때려잡아가지고 그거 생목 좀 얻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내 네, 최종 테크 탈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만들 게그 다음에 이게 화랑 모드에 있는 그내 네, 모닥불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죠. 네, 그 흡혈불꽃. 네, 그러면은 지금 먼저 자 이거 먼저 만들어 봅시다. 프로즌 파이어 핏. 이게 재료가 대충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야 근데 금은 진짜 많이 있다. 네, 일단은 나무 좀 넣어두고 한이 정도만 넣어주고 돌이야 좀 있고 이거는 여기다가 둔 다음에 자 우산도 좀 내려놓을게요. 자 이제 리파인 탭에 들어가서 네, 이거 예, 커스톤 6개면 됐었죠? 네, 그럼 딱 6개만 딱 만들어 줍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석이 어디 있더라? 초석. 얘한테 넣어놨나? 아, 아니면 체스터한테 있나? 예. 에? 잠깐만요. 초석을 놨었는데? 아닌가? 어? 어? 아, 여기 있나? 네, 다행이네. 여기 있네요. 야, 이거 체스터 죽었을 때 설마 막 얘, 두더지가 와가지고 죄다 서리에 갔나 했는데, 네, 다행히 여기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블레이즈 파이어핏이랑 그 다음에 이거 프로즌 파이어핏을 만들 수 있는데 얘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냐 하면 이거 범위가 대충 한 이정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거를 여기다 하나 설치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예 완성. 야, 근데 이 디자인이 좀, 네,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 약간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야, 파면 안 되지. 예. 네,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정리해 놓읍시다. 그 다음 지금 뭐 남는 거 따로 없는 것 같고, 예. 아,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도망을 잘 가, 얘가. 예. 자, 일단 얘들 두 마리 잡아두고, 그 다음에. 아, 근데 봄철이어가지고, 그 개구리 잡는 것도 큰 상관 없긴 하죠. 네, 그럼 개구리, 그거. 그 낚시나 한번 하러 갔다 올까요? 네. 자, 아무튼 일단 지금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할 만한 거. 네, 일단 그거, 요리 재료로 하나 쓰는 거 중에 그 에일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아마 만들려면은 또 안쪽에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 봐야 되고, 아, 지금 비 오는 김에 그 개들은, 예,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이거 내 천둥 치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갔다 옵시다. 이게 다른 때면 좀 너무 가능성이 희박해가지고 일단 지금 한번 쭉 갔다 오는 걸로 하고, 얘는 그냥 썩으라고 한 다음에 이것도 여기다가 두고, 얘도 지금 뭐 필요하긴 하니까 얘한테 넣은 다음에. 근데 한 이거, 아, 이것도 좀 넣어놓긴 해야 되겠네요. 일단 예, 금도 여기다가 넣어주고. 아, 근데 이거 뭐 만들어 가지? 아, 그냥, 네. 자, 그냥 저번처럼 이거 4개 싹 넣어가지고 그냥 저거 잼으로 한번 바꿔서 바꿔서 가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챙겨주고요. 자, 그다음 이제 봄 4일 남았는데 예, 이것도 거의 내구도가 거의 끝나가네요. 자, 일단 이것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얘는 하나 챙겨주고, 그거 하나 어디, 여기 있네요. 자, 아무튼 이것도 빼내준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넣어놓읍시다. 자, 가자! 가기 전에 이것도 좀 챙겨서 가자! 예. 야, 그 다음 개구리 얘는 뭐 아직도 남아있어, 애들이. 아니면은 지금, 아, 근데 하운드를 뚫고 가야 되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 하운드를 뚫고 가야 되니까, 아, 근데 뚫을만 하겠는데? 오케이, 네, 그러면 뚫을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네, 이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뭐 정신력이 되게 높은 편도 아니어가지고. 자, 그 다음 여기는 대머리 독수리가 여기 있고요. 얘들 보니까 갑자기 그 자라나라 머리머리가 생각나네요. 자,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보면, 예. 나무 이거 몇 개, 예. 저번에 그 왔을 때 한번 쓰러져 있던 거고. 자, 애들 있는 거 한번 본 다음에, 네, 내려가, 다시 한번 잠깐, 야, 안 맞았나? 아, 안 맞았네? 아, 이게, 예, 이게 우유 얻는 방법이, 제가 하는 방법이, 그, 제가 알기로는 저, 쟤들한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벼락 맞은 양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아, 근데 이게 되게, 예, 벼락이 방금 전에 쳤는데 되게 안 맞네요. 그쳤네, 이 비. 아이, 진짜. 아, 네, 이거. 그거 만드는 거는 다음에 겨울쯤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아깝긴 한데. 아, 일단 뭐, 예, 지금 상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요. 먹어주고. 아, 이게 3이 남았는데 이제. 아... 네, 일단 우유 못 구한 김에 그 생두더지를 집어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나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예. 아, 근데 예, 염소가 비가 좀 맞으려면은 뭔가 좀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되나? 아니 이제. 그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 그거 돌이 좀 없으니, 아, 돌이란다, 내가 그 망치가 없으니까 망치도 좀 구해야 되고. 아, 그 다음 여기는 온 김에 이거 불 좀 지펴놓고 갈, 예, 불, 예, 불 좀, 불 한 번만 질, 예, 질러놓고 갈게요. 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이거.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숨 자서, 네, 정신적 한번 채우고, 네, 다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어? 자, 다시 오는데? 몰라 가. 지금 이거 하나 해야 되는 게 그거 테크 트리 다시 타는 건데, 지금 해야 되는 거 하나, 네, 하나가, 네, 그건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니까 여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지금은 그거나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예, 싹, 네, 잘 탔네요 그냥.
그 다음 이건 이제 43초 남았구요. 아, 야, 그 다음에, 야, 이거 인벤에. 아, 이거 7초짜리가 있었네. 아이씨. 네, 괜히 이거 인벤 낭비했네요. 자, 얘들아, 나왔다. 아, 네, 비 그쳤네요. 하. 일단 네, 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한번 알아보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게 애들이 예, 벼락은 잘만 치고 나도 한 발 맞는데 내 네, 캐릭터가 한 발 캐릭터도 한 발 맞는데 제드는 안 맞아요 이게. 네, 진짜 한번 알아보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볼트 고트 혼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빛나는 뭐였냐 둔기를 하나 만들 수 있긴 하죠. 그 모닝스타. 네, 아침의 별이었나? 아무튼 그거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자, 이틀만 더 있으면 여름이 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름 오면은 또 막 예, 농사도 아마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될 거니까 일단 농장 같은 경우는 다 한번 정리를 해 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예. 여름 돼서 뭐 하지? 여름 돼서 할 만한 게 지금 벌통 가지고 농사 한번 이제 예, 벌농사도 좀 짓긴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기어가 좀 있나 지금? 기어가 좀 있나? 기어가 예, 몇 개 있지? 기어가 없으면은 네, 근처에 아 일단 기어가 좀 있으니까 대충 좀 둘만한 데가 여기다가 두면 안 될 거고 예 거미집 근처에 두면 안 되고 한 이쯤에다가 이거 네, 벌농장을 한번 꾸려봅시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이틀인데 예 지금 심으면은 뭐 여름 안에 자라긴 자랄 건데 이게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나중에 예, 지금 수확한 다음에는 그냥 안 심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이거랑 다 수확을 해주고 그리고 또 여름철에 할 만한 게 또 있나? 여름 거인은 아 네 걔는 좀 잡기 아마 힘들 것 같고 체력이 1500이면은 그 발에 한 두 방만 찍어주면 잡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아 다음 여름 되면은 그거 예 버팔로도 좀 어떻게 해 예 버팔로도 좀 똥 좀 주스러 가야 되겠네요. 지금 뭐 밭이 지금 것만 가지고도 큰 문제 없긴 한데 뭐 좀 더 있어가지고 나쁜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라 네 지금 안에 넣어놨던 거 다 썩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도 적당히 다 수확 예 한번 좀 구워놓읍시다. 자 근데 얘들은 이게 레드 골드피쉬 이쪽으로 넘어와도 좀 예, 종류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얘도 좀 자라있고 얘도 자, 얘도 이제 한번 배놓은 다음에 이건 안 되고 예. 배놓은 다음 고기는 좀 여기다 넣어주고 아, 다음 이제 서머스톤도 예, 걔 맨날 이거 넣어놓고 댕겼는데 이제 서머스톤도 좀 필요하겠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예, 그 몬스터 미트도 좀 챙겨갈까요? 이게 네, 돼지들도 좀 잡긴 잡아야 되니까 아, 그 다음 이거. 네, 이것도 좀 꺼내 놓읍시다.
네, 그 다음 지금 딱 시간도 적당하게 22분, 예, 22분까지 됐으니까, 네. 여름 온거딱본 다음에 영상 마치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여름까지 한번 기다리긴 해야 되니까 내려가지고. 근데, 얘 이거, 야, 근데 이거 심은 지좀 시간 좀 되지 않았나? 네, 심은 지 시간이 좀된것 같은데, 어째, 예. 잠깐만요. 그 다음 지금 잠시만요. 자, 다시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때려잡아야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좀 안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미집이 되게 안 자라있네요. 예. 일단, 하나, 둘, 셋, 넷. 때려, 뭐야. 다섯 대 때려야 돼? 이게 지금, 네, 이거 허기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네. 좀 많이 때려야 되는, 예, 되는 것 같네요. 한 마리도 안 나오나? 예,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하나씩 다 수확을 해주고. 뭐야. 이제 지금, 예, 이제 개구리가 잡혔네? 그다음 얘들도 지금 뭐 거름을 어차피 주긴 줘야 될것 같으니까, 네, 거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건가? 예, 그거가 아니고, 뭐야, 이거. 자, 갑자기 오늘 저녁이 튀어나오네요. 예, 자, 일단 한방 더. 마지막으로. 야, 어디가? 야, 눈깔 꽃. 일단 이거는 좀 여기다가 둔 다음에. 근데 이거 눈깔 꽃은 볼 때마다 이거 왜 되게, 예, 소름 돋아요, 이게 좀. 자, 일단 때려잡아 줍시다. 뭐야? 야, 잠깐만. 잠깐만. 왜 이래, 이거. 일단 지금, 예. 네, 일단 잠시만요. 예, 다시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여기서 한 이쯤에서 그거 찾기 전인 것 같죠? 저거, 그 베리수확 하기 전이고. 일단 지금 거미는 다 잡아놓은 것 같고. 근데 오늘 업데이트 하나 하더니 갑자기 그냥 튕겨버리네요, 게임이. 예. 일단 뭐 그냥, 예, 그건 좀 그렇다 치고. 자. 자, 밑에 있는 저 눈깔 꽃 좀, 네, 때려잡으러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있는데, 어찌냐. 야, 오, 네, 들어가는 게 되게 안 좋진 않네요. 자. 오케이, 끝. 자, 일단 이렇게 2개까지 만들어주고, 네, 2개까지 만들어주고. 이거를 여기다가는, 심을 수 있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쯤에다가 한 2억 개 정도만 심어볼게요, 한번. 예, 잠깐, 야, 이거, 여긴 좀 아닌 것 같다. 자, 얘는 여기 한 위쪽쯤에다가 심어놓읍시다. 자, 여기다가 두고. 네, 들어가지고 이거 밥이나 한끼 먹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얘는, 자, 수확을 한번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두고. 그다음 지금 하운드 좀 나올 때안 됐나요? 이제 이거 하운드가 좀 나올 때가 된것 같긴 한데. 잠깐, 야, 근데 비 오면은 다시 한번 가볼까? 아니, 근데 이거 희망고문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자 일단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 하나 그냥 통째로 먹고 먹어주고 자 여긴 이거랑 이거 아 근데 예 아 몰라 그냥 다 먹어 에이 몰라 아 먹인 뭐야 먹을 거지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예 얘를 그냥 놔두고 갈까 얘한테 지금 있는 게 어 베리랑 이거 플루트는 좀 챙겨볼게요 그 다음에 블로우다트도 하나 좀 챙겨두고 자 챙겨두고 이러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야 근데 이번에 진짜 맞아라 제발 좀 아 진짜 아니 내가 그놈을 진짜 내가 그놈을 이거 우유 하나 챙기려고 지금 뭔 고생을 하는 거야 지금 세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자 이쪽으로 쭉 올라가주면 아 그 다음 아 우산을 안 챙겼네 아이 뭐 어차피 이거 집에 사기템 하나 있으니까 네 그 사기집 하나 있으니까 네 그냥 거기서 버티는 걸로 합시다 일단 이쪽으로 쭉 와보면 여기 다 모여있네요 자 그 다음 습기 그 습도 올라가는 거 개판이고요 이쯤 되면은 벼락이 하나 한번 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케이! 됐다! 예! 자 이렇게 진화한 예! 자 이렇게 이 염소가 오우 야야야야야야 네 이렇게 되면 진화한 염소가 나오는데 잠시만 야 이거 많이 무서운데? 잠깐만 야 이거 충격과 공포 같은데요 저거? 예, 되게 많이 무서운데요? 아 일단 진화한 놈을 눌러보면 체력은 똑같나? 아니 이게 그 다트로 그냥 순살시키게요 이게 체력은 똑같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일단 창을 들고 자 이렇게 아 잠깐만 어디가 아 좀 이따 밤인데 아 미치겠네 아 일단 지금 아 근데 버티면 또 방전될 것 같고 예 일단 한 대만 때려주는데 지금 체력 왜 이래? 일단 이거는 네 한 발 더 아이고야 한 발 더 맞았네요 얘가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지금 체력을 채울 만한 게 아예 없죠 이게 아마 때리면은 좀 뭐 반격 맞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예 느낌이 일단 이거 하나 챙겨주고 아 이게 뭔가 예 일단 잠깐만 아 진짜 아 이게 그 버그 때문에 그런 것 같네 아 이게 버그 때문에 데미지가 다 들어온 것 같네요 아 일단 죽는 순간 이거 저장이 됐을 테니까 뭐 따로 되돌리는 거 안 될 거고 리트라이라 그냥 한번 할까? 아 근데 월드 좋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방금 전에 아 대충 그 짐작이 되는 게 그게 애를 때리면은 얘 반격으로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원래는 그게 그 투구에 막혀요 80% 그 데미지 차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모드로 돼 있는 거라 창으로 때리는 건 똑같으니까 이게 원거리로 던져도 이게 데미지는 들어오고 뭐 아마 그렇게 돼가지고 데미지는 들어오는데 모드로 때리는 거라서 투구가 아마 투구 효과를 씹어 먹히고 데미지가 들어온 것 같네요 방금 전에 그 한 대 맞았을 때 좀 많이 아프게 맞은 거 보니까 아이 좀 뭔가 불안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네 자 일단 리트라일 한번 눌러봅시다 아 네 아 근데 지금 만들어봤던 게 대충 뭐가 있냐면 일단 베이컨 앤 에그 만들었었고 버터머핀 만들었었고 네 이거 용과파이 만들었고 피시 타코스 만들었고 피시 스틱 만들었고 퍼스트 풀 오브 젠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를 네 버니쉬 만들었고 프루트 이건 아마 못 만들었었죠 그 다음 플라워 샐러드 이건 여름이 안 와서 못 만들었고 아 얘 만들고 갈걸 일단 네 입다물라고 하고 자 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예 계속해 봅시다
예, 일단 이거 못 맞는 것도 좀 아쉽긴 하고, 그다음 네, 꿀 농사를 못 해서 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아 진짜 아이스크림 이거. 아, 그때 진짜 아예 차라리 그냥 피클 갖고 때릴 걸. 피클로 한대 때렸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좀 아쉽긴 하네요. 그다음에 예, 카밥스 이게 고기 0.5개에다가 이것도 하나 만들었었고, 만드레이크 수프 이거는 예, 만드레이크를 못 예, 못 구해서 만들었었고, 미트볼도 만들었었고, 미트스튜 만들었었고, 다섯 개나 만들었죠, 이거는. 멜론 슬라이스 만들었고, 몬스터 라자냐 같은 경우는 뭐 만들기 쉬우니까. 네, 그냥 만들기 쉬우니까. 네, 그냥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이거 만들었고, 그다음 파우더 케이크도 못 만들긴 했죠. 꿀 농사 안 돼서. 그다음 펌킨 쿠키 못 만들었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호박농사가 됐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라따뚜이 만들었고, 스파이시 칠리 만들었고, 서퍼드 에그플랜트 만들었고, 네, 그다음 태피 만들었고, 트레일 믹스 이것도 만들었나? 내가 이걸 만들었었나 아니면은 만드는 거 실패했었나? 아무튼 예, 이것도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마 성공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터키 디날 얘도 하나 만들었었고, 이거는 못 만들었죠. 이게 에일이 아마, 네, 이게 그 지하 쪽에 들어가 보면은 2층쯤에 가보면 그 연못이 있거든요. 거기서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애들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못 만들었고, 얘는 버터가 필요해가지고 이것도 못 만들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한 3번인가 4번인가 만들었었죠. 아, 네, 아무튼 아, 이게 사실, 아, 이게 다시 하기, 죽어가지고 이게 다시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예, 죽어서 다시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예, 아, 그 다음에 뭐 좀, 안 하자고 하려니까 이게 뭐, 예, 허니햄이나 아니면 이런 거랑, 그 다음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거 하나, 얘랑 뭐 지금 못 맞는 게좀 있긴 있어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자, 일단 이번 컨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게 될것 같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좀 되게 금마무리 형식으로 진행이 됐네요. 이번 영상 상태가 괜찮은지도 모르긴 모르겠는데. 아, 그다음에 이제 예. 그 피클 모드가 제대로 적용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거 네, 피클 모드에 추가되어 있는 음식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사실 이번 영상이 좀 너무 뻘짓도 많이 한 경향도 있고, 네, 그 애들이 막 벼락 맞는 거 기다린답시고, 네, 진짜 막 헛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네, 뻘짓 좀한 거, 한 경향도, 예, 경향도 있고, 그다음 뭐. 그 다음에, 예, 마지막이 진짜 심각했었죠, 그거 진짜. 아, 이게 한대 던졌을 때 피통이, 예, 와, 예, 걔, 그, 반피상 까인 거 보고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가지고. 예, 아무튼 뭐. 일단 이번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이번 시리즈에서 못 맞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이따가 진행을 하게 될 다음 시리즈, 아마 그것도 뭐 네, 다음 시리즈라 해도 아마 그거 내가 DLC가 나와야지 할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시리즈 쪽에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은 뭐 그게 되게 좀 늦게 나온다 하면은 네, 그냥 그 전에 한번 진행을 하는 식으로, 네, 그 전에 따로 진행을 하는 데서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대로 네, 한번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해보게 될것 같네요. 야, 근데 진짜 야, 진짜 마지막에 죽는 거, 아, 그것만 구했으면 내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데, 아이 진짜. 네, 자, 아무튼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너무 창 던지기를 믿으면 안 된다는 네, 좋은 교훈을 얻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